얘는 뭐 다 읽진 않을게요. 그냥 포인트 위주로만 얘기하겠습니다. 자, 다음 문장에 예시가 나오잖아요. Take margarine이라고 돼 있죠. 우리나라 친구들이 제일 잘못 발음하는 거 이거야. 너네 뭘 한다 그러지 이거? 토스트 좀 먹게 마가린 좀 주세요. 마가린. 큰일 나요. margarine이라고 발음해야 돼요. margarine. 언제까지 나랑 말안할 거야, 너네? margarine. 맨날 하는 얘기지만. 호주 놀러 갔어. 놀고 싶어. 가게 갔어. Can I get a boomerang? What? Boomerang. What? Boomerang, motherfucker?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. Boomerang이죠, boomerang. 에휴, 참말로. 이건 알지, 근데. 이거 갑자기 생각나는 게. 이게 뭔지는 알지, 니네, 근데. 조스바! 그러면 상어다! 최악이죠. 그래, 애기들한테, 예, 조스가 뭐니? 그러면 상어요. 최악이죠, 진짜. 이거 영어인 건 알고 있죠? 이거잖아, 이거. 그지? Jaws지, Jaws. Jaw가 뭐니? 턱, 여기. 양쪽 턱. 그 원래 이거 무슨 바? 턱바지, 턱바. 진짜로. 근데 저라고 하는 게 옛날에 영화로 조스라는 영화가 있었으니까 그게 백상아리라는 상어의 그 엄청나게 살인적인 턱의 상징적인 표현으로 영화 제목으로 나온 거고. 근데 얘들은 여러분들 자꾸 조스 상어 이러잖아. 상어 아니야. 턱밥 먹는 거 여러분들 지금. Margarine, boomerang, jaws bar. 이거 이미 썼나 이거? 이 졸라 웃겨 얘들 이거. 두루마블. 뭔지 알지 이거? 난 어렸을 때 어렸을 때 나도 이런 게임이 있었으니까. 왜그 게임이 두루마블일까? 두루? 돈이니까 부유할 부자에 달릴 도루할 때 도. 이거 뭐지? 이건 건 아시죠? 아셨어요? 블루마블이잖아. 그럼 파란색 대리석이잖아. 그럼 지구를 상징하는 거지. 그러니까 모두의 마블, 지구를 돌아다니는 게임 이런 거잖아. 기본이잖아, 저건. 알고 해, 알고. 그 무슨 한국 게임 같잖아. 부루마블. 아니야. 앞으로 이제 발음 이렇게 해야 돼. 야, 오늘 저녁에 블루 마블 할래? 이래야 돼. 아니, 네가 이상한 거라니까. 네가. 다른 사람, 니네들끼리는 웃기지 않지만 네가 이상한 거야, 내 눈에는. 그럼 조합해 볼까? 야, 우리 아침에 부메랑 던졌으니까. 뭐 있지? 아까 뭐 있었지? 아까 뭐 있어? 그치, 그치. 야, 아침에 부메랑 던졌으니까 갈증도 나니까 just bar 턱밥 먹고 집에 가서 blue marble 하자. 이렇게 얘기하죠. 존나 웃기네. 이런 거 하면 진짜 한 시간 놀수 있는데 얼마나 이게 얼마나 많은데 저런 거. 아씨. 이게 뭔지는 다 이건 괜찮지 진짜. 그지? 플리 마켓. 플리 이거잖아. 벼룩 시장. 시소가 영어인 건 알고 있지? 야, 씨 아닌 애들 있네 지금. 시소잖아. 그럼 다 수업해 볼까? 아까 부메랑 던지다가 부메랑이 시소 아래 꼈어. 그래서 플리 마켓 가서 새로운 부메랑을 산 다음에 돈이 남아서 저스 볼 먹고 오늘 블루 마블 하려고. 존나 재수없죠? 쓰레기 같은 교포 느낌이죠 지금? 어쭙잖게 영어 쓰는 교포 진짜. 그래요. 나 하나만 더 하자. 또 재밌네. 이건 아셨죠? 바자회. 이게 영어인 건 알고 있었지, 니네. 큰일 나는 거지, 이것도. 학부모 바자회를 열겠습니다. 큰일 나요. 이게 뭔데?
이거야. 진짜로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대단한 거죠. 영어와 한문의 조합. 와, 모일 회자를 쓰죠, 여기다가 또. 회, 아. 나도 어렸을 때 이게 우리말인 줄 알았어. 바자회. 근데 그냥 썼죠. 그럼 어떻게 해야 돼, 앞으로? Bizarre. Bizarre 회. Bizarre? Bizarre 회. 이래야 된다니까. 어휴. 이거 다 조합해서 하면 존나 진짜 이제 총 맞지.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됐네. Margarine.